날짜가 되신 건 아닌데 네.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리질 않아요. 네. 그렇다고 순조롭게 안 풀렸다 말도 못하는데 순조롭게 풀리진 않았어. 네. 어. 죽이지는 않는데 죽을 것 같고 억울하진 않는데 억울하고 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바보가 아닌데 네. 바보처럼 살아야 되고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도 뭔가 나는 말을 잘하는 것 같은데 내 말을 먹어주지가 않아요. 본인 네. 같은 경우가. 네. 근데 원래 본인이 어떤 에디슨같이 천재적인 이게 있어요. 근데 그거가 집안에 어쨌든 간에 기둥 그리고 이 뭐 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셨다니까 네. 그 부분에서 들어올 적에 조금 무너진 부분이라서 내가 이 짊어져야 되는 또 나만 배우겠다 나만 이러겠다 나 혼자로만 운세로만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무거진 사주예요. 네. 솔직히 네. 그리고 많은 꿈도 있었고요. 응? 그리고 막 이주 꿈 저 꿈이 아니라 그다고 허상을 꿈꾸지도 않고요. 네.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정말 주어진다 그러면 나한테 운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아니면 사람이라도 멀쩡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인간의 운세에서도 내려갔고 금전의 운세에서도 내려갔어요. 근데 누구보다 잘 살고 싶고 누구보다 한 가정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우리 대주님이에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그게 안 되는지 남들은 참 방송을 보면 이 사람 저 사람도 만나갖고 사단도 나고 난리도 난다는데 네. 나는 왜 그러면 여자 복이 그러면 여자 기인이 네. 아 솔찬히 생각하면 나보다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내가 뭐 잘난 척이 아니라 착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난 어질기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뭐 떼돈 벌어오는 건 아니지만 네. 그 누군가가 있으면 나를 믿어주고 무시하지 않고 좀 알콩달콩 살아간다 그러면 네. 한 번 실패를 하신 양반이기 때문에 네. 두 번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네. 정말 잘 살 수 있을 텐데 네. 사람이 없어. 맞습니다. 준비는 다 됐어. 정말 오면 어떻게 보면 고마워. 감사해. 네. 막 이렇게 살아도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누군가를 하고 싶은데 자꾸 자 제가 엽전을 던졌어요. 맴맴맴맴맴 돌아. 지금 본인의 운세가 맴맴맴맴맴 도는 운세야. 네. 돈도 월등하게 벌지도 않는 거. 응? 근데 내가 먹고 살고 누가한테 꿈질 안 하고 정도는 괜찮아. 네. 그리고 내가 사고 안 치면 돼. 솔직히 네. 네. 어디다 이상한 데다 투자를 하거나 막 이런 건 그럴 생각도 없고. 네. 솔직히 네. 왜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살아가야 되고. 그럼 기반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대. 여자만 들어오면 되는데 그러면 여자가 이렇게 문이 안 열리는지 네. 또 문이 열리고 나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본인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자의 이제 이 나이도 됐고 했으니까 네. 한번 실패를 봤으니까 두번 실패 보기 쉽지 않아서 또 그 외 성격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여자의 그 이상형 사람마다 네. 내 이상형을 그 나발이고 간에 머리도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어? 너무 외로운 사주야. 너무 고독한 사주야. 네. 그리고 묘의장을 아까 했다고 묘의장을 네. 했죠. 네. 그리고 신의 가물이 좀 있어요. 네. 어? 네. 응. 그래서 내가 스님이 안 된 게 다행이야. 내가 목사님이 안 된 게 다행이에요. 다행히는 그분들도 그분의 운명이 있고 다 그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네. 그렇게 돌을 닦고 살아가셔야 되는 양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자 올해 삼재가 들어왔어요. 네. 응? 올해 삼재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금전이 그냥 큰 욕심이 없어요 보니 근데 조금 네. 아주 미세하게 좀 주춤합니다. 예. 응? 살짝 뭔가 확 돌아가면 이건 뭐지 놀랄 텐데 확 돌아가는 건 아니고 예. 뭔가 살짝 돌아가는 느낌을 우리 대주님도 금전의 운수를 예, 받고 있습니다. 있어 지금. 그래서 이게 삼재 때문에 그런가 아니 뭐 코로나 시국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지만 금전의 운세가 돌아가는 시국이구나. 응? 그게 앞으로 예. 3년 내내 또 좋은 일을 하셨고 좋게끔 하셨지만 산탈이 잡혀나서
몇 달이에요. 그거를 할 적에도 어떤 특별한 의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제대로, 그러니까 정말 형식을 갖춰서 네. 제대로 해놓은 것도 아니고요. 예. 인간의 법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다고만 한 거지. 이쯤 되면 이렇게 해드린 것도 낫겠다 싶어서. 네,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딱 삼자가 들어서 네. 면은 건드리면 안 됐었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뭐 그 자리가 뭐 어떻게 됐든 네. 뭐가 됐든 그 의식을 했었어야 돼요. 아, 예. 최소한. 예. 왜냐면 내 마음속에 신을 가지고가 살아야 됐고. 예. 내 마음속에 조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네. 내 마음속에 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요. 네. 그걸 다 끝내는 게 팔자가 끝내는 게 45, 46입니다. 네. 여자가 들어와도 45, 46이요. 응? 그만 뭐 2, 3년 이렇게 있어요. 네. 그동안에 어차피 까먹는 거에는 도전을 안 해요, 본인이. 네. 그리고 내가 내 생각에서 사람은 좋지만 누구 쉽사리 이렇게 막 귀에 얇은 팔랑귀여서 예. 막 어디 막 투자하고 누구 돈 빌려주고 막 이런 복잡 싫은 거 싫어해요.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사람을 잃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내 팔자가. 근데 혼자서 왜 이렇게 살아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좀 어진 처자, 어진 여인네, 어? 그런 나와 같이 아침밥 그리고 저녁밥. 그냥 같이 둘이서 조금은 행복하게. 아이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또 다시 하더라도 아이가 없어도. 네. 근데 다시 처녀장가는 못 갈 것 같고. 네. 돌싱이라든가 갔다 오신 분이라든가 좀 사연이 있으신 분의 인연줄로 연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괜찮다. 아니, 예, 저도 뭐 흠이 있는데 뭐 그분도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 양반 중에 하나예요. 네. 아예 늦게 결혼을 했었어요. 네, 좀 욱하는 마음에 결혼한 것도 없지 않습니다. 욱하는 마음도 있고 책임감도 줘야 되고 뭐 그걸 또 버릴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이야기해서. 근데 네. 또 아 이건 아니구나 또 나름대로는 정리할 때도 욱으로 시작했다 욱으로 끝납니다. 네. 우리 대준이 욱하는 마음에 결혼해서 아 근데 책임져야 되겠다. 아 또 그런 마음도 이건 아니잖아. 네.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네. 자. 뭐 정리하실 때도 추잡스럽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요. 네. 본인의 잘못보다는 그냥 이 두 분의 어떤 성격적인 그리고 두 분이 살아가는 그 마인드 자체 생각이 틀리신 분이어서 어차피 발자 때문에 하신 겁니다. 네. 애쓰셨어요. 근데 내후년에 이동이 들어와요. 네.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당장 올해 세월에 내가 가지고 있는 터에서 이동은 안 돼요. 네. 그렇지만 내년식으로 생각을 더 해서 옮겨지는 건 내년 후반기나 빠르면 내년 후반기 아니면은 조금 그래도 맞춰서 가고 늦어진다 싶으면 급할 것 같기 때문에 후년에 네. 분명히 터에서의 내가 하는 내가 자는 터든 아니면 내가 일하는 터든 100% 터에서 이동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이동은 하세요. 네. 생각한 거 원래 계획을 많은 사람이야. 네. 그래서 그 생각한 대로 계획대로 가는 사람이야. 그리고 가다가 안 되면 좀 돌아가지 뭐 굳이 이거 안 했다고 죽진 않는데 네. 되게 유한 것 같은데 은근히 속으로는 예민한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많지만 나쁜 생각을 안 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아 그래 좋은 게 좋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본인입니다. 그래서 더 이동이 먼저였고 그거 한 다음에 같이 맞물려서 어떤 뭐 소개팅이 됐든 소개가 됐든 어떤 그렇게 해서 움직일 겁니다. 뭐 결혼 정보에서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렇게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네. 솔직히 지금 결혼보다도 어쨌든 혼자 뭐 이렇지만 좀 괜찮아서 연애도 좀 제대로 해보고 싶고 네. 왜냐면 급하게 했던 첫 결혼인지라. 맞습니다. 추억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연애다운 연애 좀 이 나이지만 그래서 네. 어린 나이에요 아직은 연애다운 연애를 해서 좀 뭔가 버티고 왔더라면 지금 시기에 그 애군을 맞았을 거고요. 네. 버티다. 잘했다 본인도 생각이 들 거야. 본인도 숨 쉬고 그쪽도 숨 쉬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연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45, 6, 7수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동이 먼저 들어올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셨으면 좋겠고 다른 일은 할 수는 없을 거고요. 네. 그리고 뭐 금전을 벌어서 본인은 건물
어떤 이런 문, 이 터의 문서, 네. 땅 이런 거 아니에요. 응? 네. 그래서 내 가게를 갖고, 내 터를 갖고, 내 하다못해 1층 건물을 갖고, 2층 건물을 갖고, 예. 그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의 금전의 수는 들어있어요. 예. 들어있어요. 예. 근데 삼재는 삼재인데라. 네. 아무리 모르고 지나갔다 하더라도 산탈이 불어버리면 삼재한테 확 들어옵니다. 네. 그럼 돌아가는 금전의 운세가 내가 생각한 것과 예상대로 운덕이라 그래요. 복. 복을 좀 깎아먹고 갉아먹을 것 같아서. 네. 사내 묘탈은 다른 분도 아니고 내 아버지라면 네. 좀 재를 통해서 형식을 좀 갖추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서 삼재를 거두시고 어머니 조금 김명을 명을 이어줬으면 좋겠어요. 응? 왜냐면 아직은 정령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네. 아직은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내가 병수발을 들어야 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 산타를 대면 잘못 만져서 그 애군이 가서 눈을 떠버리게 되면 안 좋은 사람들 그리고 꼭 건들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까지 거두셔야 본인도 금전의 수가 좋으시고 네. 그리고 인연줄이 들어오는 것이 막히지가 않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더 건강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내 본인 스스로가 또 자리를 잡고 네. 네. 또 아직 혼자 된 것보다 누군가가 있어서 또 몰라요. 남자 나이가 있는 것과 여자 나이가 좀 내려가면 뭐 자손 볼 수도 있고요. 어? 뭐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도 욕심이 없다라고 하시면 예, 그런 데는 아직 생각 안 해봤습니다.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아직 벌어진 일에 대해서 본인이 막 저기 미래까지 막 그거 가진 않아. 누가 만나서 생기고 뭐 그때 가서 생기면 나면 되는 거고. 요런 성향이셔. 응? 네. 그래서 혼자서 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누구한테 막 사기수 들어온다 이건 없어요. 왜냐면 누구한테 뭘 이렇게 뭐 흥을 잡히거나 누구한테 얹혀 살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네. 그리고 돈을 흥청망청 쓰는 사람도 아니고요. 예. 응. 참잘 모으셔. 응? 그냥 뭐 술일 뭐내 부모 솔직히 내뭐 형제일심 솔직히 뭐 이거만큼 본인이 돈이 쓸 데가 없어요. 예, 내가 없어요. 뭐 외로움으로 인해서 사치를 한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몇달 바람이나 잔잔하게 잡아놓으세요. 응? 산 바람에서 산신이 노하시면 그것이 편치 못하시다면 그것 또한 내 집안 가족의 우환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면 신이잖아요. 이게 지금 띠가 이거잖아요. 네. 이게 내년부 내년의 악재가 돼요. 원숭이들이 내년의 악재가 돼요. 예. 그러니 악재에 그것까지 겹치버리면 눌 삼재에 그러니까 머무는 삼재에 2년차 삼재에 내가 금전에 몸수에 이게 좀 힘듭니다. 왜냐면 건강한 듯 하면서도 건강하지를 않는 게 우리 예, 대주거든. 맞습니다. 어? 예. 정말 건강해 보여. 지금 겉으로 보면. 근데 속을 들여다보잖아. 안 아픈 것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어? 그래서 건강관리. 그러니까 잠도 잠이고 뭐도 뭐지만 본인이 신의 가물의 집안에 분명히, 어? 이 있어 놓은지라 누르고 있고 이렇게 있고 누군가가 본인도 장남이다 보니까 자꾸 어깨가 무거워지고 자꾸 이제 나한테 와서 집안을 가져가라 그리고 식구를 가족을 끌고 가라 하다 보니까 자꾸 가물가물 있는 거야.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예. 뼈골 연골 그리고 술 먹으면 안 돼요. 네. 절대적으로 살짝 이게 있어요. 사주에 살짝 눈이 도는 게 있어. 우병 때문에. 괜히 뭐 즐길 수 있는 건 즐기셔도 될것 같고 건강관리는 필히 뭐가 됐든 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그 병액이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안 그래도 지금 뭐 오만 대만 대가 아픈 데가 많습니다. 처지는 거야. 조금 운동을 좀 귀찮아도 예. 그리고 심한 거 말고 그래도 여유를 가지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심신이나 단련이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궁금하신 거. 뭐 그렇게 딱히 뭐 궁금한 거는 없고 뭐 앞으로 잘될 건지 그게 솔직히 궁금해서 제가 온 거고 뭐그 외에는 솔직히 뭐 별로 궁금한 거는 딱히 그래서 없는데. 남들은 어쨌든 뭐 점을 보면서 궁금한 건 제가 다 알려드렸고 예.
일러드렸고 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됐고 예. 자 산탈바람이나 잡으셔 예. 예. 이건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내 어머니를 위해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고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